아들과 리치몬드의 자동차 몰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건널목 건너가야 되는 거야? 건널목 건너지 않는답니다. 날씨가 흐리고 약간 안개가 낀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으면 산책로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차 매장도 아주 큽니다. 중고차들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니야? 제로 에미션이라고. 크네. 산타클로스. 하이브리드가 이건 하이브리드. 이것도 자체가 옛날보다 크게 나왔다. 조금 아까 나간 차? 조금 아까 그거 시운전 하는 차지? 그게 좋아? 폭스바겐인데? 어디? 택시는 10월 달에 나온다지?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죠. 기대가 됩니다. 날이 많이 흐리네. 그게 무슨 말이야? 0% 할인? 이자율이. 아, 이자율이 0%라고. 이건 폴시인가? 폴시? 여기? 아주 고급차 딜러샵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고급차 매장들은 키칠라노의 버라드 스트리트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 전기차 충전기죠. 밴쿠버 국제공항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넓은 오토몰을 산책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돌은 거지? 여기만 돌고 이제 저쪽으로. 아, 저쪽에 또. 오토몰 전체를 한 바퀴 돌은 건 아니고 일부를 산책한 거랍니다. 오펠이라는 차는 아직도 생산하나? 독일? 독일, 오펠. 독일에선 그래도 오펠 꽤 있었는데. 이곳 리치몬드 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 도시 이름이 리치몬드입니다. 그 리치몬드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곳을 좋아한다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핫팟 레스토랑이 있는 리치몬드 중심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서 문 닫은 큰 가게들이 많습니다. 거리가 한가합니다. 어느 거? 코스코가 문을 닫아서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모델 Y가 그러니까 SUV형이라고. 트렁크가 그러니까는 트렁크가 여니까는 굉장히 넓던데. 타면은 좀 답답해. 많이 팔리게 많이 팔려. 나도 승용차는 너무 납작하거든. 그랜체로 꽤 오래 타서 그런가 봐. 이제 리치몬드도 빈틈이 없어지겠다. 공지마다 다 올려가.
여기서 또 올라가네. 앞에 보이는 빌딩이 일본 생활용품점 오모모입니다. 이전에는 다이소였습니다. 다이소 재팬이래. 한국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 다이소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 모델3야? 단골 핫팟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료를 고릅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냄비에 담습니다. 국물은 덜 매운 토마토 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빅뱅과 블랙핑크 노래가 나옵니다. 가게 주인이 빅뱅과 블랙핑크의 팬인가 봅니다. 리치몬드에서 번화한 길 넘버 3 로드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 길이 한가합니다. 지금 리치몬드를 벗어나서 밴쿠버를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밴쿠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아들과 보낸 하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